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연습생 기간 점점 짧아집니다. 앵콜 무대에서 강찰력 비판이 나오는 거 심하다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냐? 2세대 아이돌 팬들은 실력 키우면 되지 않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실력 키우면 되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실력 키우면 되지 않냐? 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제가 4세대 아이돌 여러분 그 스케줄 말해줬죠? 4세대 아이돌 스케줄에 대한 영상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셨죠? 안본 사람 없을 거야. 개인이 이제는 데뷔를 하고 떠버리면 거기서 실력이 늘 수가 없어, 이제. 옛날처럼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와서, 야, 너 연습, 새벽 3시까지 더 하고 집에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잠도 이동하면서 자는데 집에서 잠을 못 자는데, 애들이. 잠을 비행기에서 자. 집에서 못 자. 연습을 언제 할 거야? 못 해. 무대 위가 연습하는 곳이야, 걔네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들 말이 맞아요. 실력 키우면 되지 않냐? 맞지. 실력 키우면 되지. 근데 어떻게 키워? 나도 애들이 잘했으면 좋겠어. 나도 4세대 애들 가창력 개쩔었으면 좋겠어. 막 2PM처럼 땀 뻘뻘 흘리면서 아크로바틱하면서도 막 라이브 짜랑짜랑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할 건데? 취업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에서 1등 하면은 삼성에서 안 부르겠니? 서울대 공대에서 학점 1위 하면은 최고의 학점 받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3기사 따고 이렇게 하면 삼성에서 안 불러가겠니? 맞지? 틀린 말 하나도 없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할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연습생 기간 점점 짧아집니다. 옛날에 7년 하고 조건이 10년씩 하고 막 데뷔했잖아. 그럼 연습생 10년 하면 당연히 조건 노래 기깔나게 잘 불러요. 조건 옆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 진짜 와, 노래 개잘한다 막 이래요. 연습생을 10년씩 하고 가수를 몇 년씩 하니까 당연히 잘하지. 근데 요즘 애들은 연습생 몇년 해요? 3년 하고, 2년 하고, 뭐 6개월 만에 또 하고. 뭐 길어봐야 3년이야, 요즘 연습생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스타가 되면 될수록,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할수록 스케줄은 바빠지니까. 회사가 애들의 실력을 위해서 스케줄을 취소할 건가?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는 2시간씩 늘 연습하는 시간을 위해서 스케줄을 비워 놓을 건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해외에서 지금 분 단위로 막 스케줄이 쪼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매일 2시간씩 연습할 시간을? 아이들의 컨디션을 챙길 시간을? 어떻게 그거 해? 여러분이 회사 대표면은 그거 하겠어요? 그 2시간 다른 데다가 보내면은 한 시간에 1억 원씩 벌어오는데? 그래서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애들 컨디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귀하자마자 활동 초반에 라이브랑 활동 마지막에 라이브 들어보면은 다를걸요? 되게? 뭐, 라이브 논란 해결 이러면서 올라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다 활동 초반에 첫 주, 둘째 주, 이럴 때 애들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 상태 보면은 논란은 마지막 주에 나온다고. 활동기에는 여러분 음방이 있잖아요. 음방이 일주일에 녹화를 3개? 4개? 뭐 5개까지도 음방을 띄어요. 음방을 뭐 엠넷 있지, SBS, KBS, MBC 이렇게 이거만 띄어도 음방이 4개야. 근데 여러분 음방에 스태프들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아요? 밤 12시에 출근해요. 밤 12시에. 밤 12시에 출근해서 세팅하고 새벽 2시부터 막 시작해. 산옥 준비해요, 스태프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한 저녁 4시, 5시쯤 끝나. 산옥 새벽에 합니다, 여러분. 본방은 오후 2시에 보통 하고요. 1시에서 2시, 3시 요쯤에 본방 녹화를 하고요. 산옥은 새벽에 합니다. 그러면은 음방을 다 돌면은 애들은 잠 언제 자? 그러면서 스케줄 다 뛰잖아. 결국에 이동하면서 자는 거야, 이동하면서. 집에서 못 자. 제가 음방할 때 가끔 나가잖아. 그거 나가면 나 다음날 퇴근할 때 얼굴 새까매져서 집에 와. 밤새가지고 눈 다크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리고 나서 난 다음날 스케줄 안 잡지. 하루 종일 자지. 근데 걔네들 그렇게 할수 있냐고. 옛날 세대랑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옛날 애들이 라이브 더 잘했지. 그건 인정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어떡할 거냐고.